자, 그리고 맥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액세스 토큰이란 걸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네, 여기 내 GitHub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자, 세팅스 들어가서 디벨로퍼 세팅스 그다음에 퍼스널 토큰 그다음에 토큰 클래식 그다음에 네, 클래식으로 만드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잠시만요. 2차 인증 때문에 이거 좀 들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고 자, 요거는 그냥 뭐내 PC1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만료 안됨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하셔도 돼요. 요것만 요것만 하셔도 되고 이 권한을 주시고 요거 제너레이트 토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토큰을 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밖에 없어. 얘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거를 네, 여러분 그 개인 카톡에다가 저장해 놓으세요. 자, 이거는 다시는 복구 못 해요. 그러니까 이거 분실하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. 다시 만드는 건뭐 별거 아닌데 귀찮잖아요. 이거를 복사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다. 요거를 네, 여러분만 볼수 있는 곳에다가 넣어야 됩니다. 이거 남들이 알면 난리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네, 요거를 이제 복사를 했으면 그 다음에 맥에서 이제 뭐 하면 될까요? 키체인 접근해서 네, GitHub에서 작업해야 되는데 그거는 요 글을 한번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. 제 컴퓨터가 맥이 아니라서 네, 그거 하신 다음에 네, 요걸 해야 여러분이 GitHub에 있는 리포지터리에 git 푸시할 때 네, 오류가 안 납니다. 네, 됐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출됐기 때문에 요 딜리트해서 지울게요. 됐습니다.